자, 안녕하십니까? 네, 소방시설 관리사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 20회 시설 관리사 실기를 갖다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2020년 시설 관리사 실기 합격 설명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출제 기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과목별 출제 기준 및 학습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중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 개념 원리를 포함한다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는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기본부터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어떤 부분을 갖다 공부하냐면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기본적인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걸 갖다 준비했는데 쉬운 걸 내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다. 떨어졌다. 자, 근데 그게,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자랑은 아니거든요. 왜?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거를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맞췄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문제는 내가 어느 확고한 상태에서 중간 난이도 정도를 맞췄을 때 합격 가까운 거지. 중간 난이도 어려운 걸 맨날 공부해봤자 배점 자체가 높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걸 틀려버리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쉬운 내용을 갖다 몰랐을 때는 나중에 이제 업무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공부할 때 이렇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에 이제 순서를 좀 드리는 건데, 기본 개념하고 원리를 갖다가 좀 되새기면 많이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제 유형 자체가 이런 기초적인 걸 갖다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를 많이 좀 쌓으셔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실무 중심의 능력도, 실무도 어떤 거냐면, 어려운 실무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실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수신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수신기에 관한 그런 이제 작동 상태라든가 고장 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어떤 거 중계기 관련된 그런 내용도 나왔었잖아요. 이제 이런 거라든가 뭐 유도 등이라든가 조명 등이라든가 스프링클러 설비, 뭐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또는 뭐 펌프 성능 시험이라든가 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나오고 특수한 설비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는 건 사이드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 행정입니다. 자, 점검 실무 행정은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점검 기구와 점검 실무와 이제 점검 절차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점검 실무가 제일 우선이 되죠. 자, 점검 실무에는 뭐가 이제 포함이 되냐면 자, 이 소방 관련 법령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법령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법령. 그래서 이제 법령, 보통 들어가는 게 이제 어떤 거 들어갈까요? 요 법령에 뭐 소방 기본법도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방 시설법도 들어갈 테고. 자, 그다음에 뭐 다중이용소법도 들어갈 테고. 이런 법령이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이제 건축 관련된 법령이 자, 건축 관련 법령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잔유 기준 들어가야죠. NFSC. 이런 거. 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설비별, 각 설비별, 점검 방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고장 원인. 자, 고장 원인.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점검 실무 공부할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검 기구에 관한 거. 뭐 점검 기구 사용법 일부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한 법적인 이제 점검 기구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점검 절차, 네,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점검 실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구, 세 번째가 절차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기준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이제 벌써 이런 기준에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범위를 어떻게 좁혀가지고 공부를 할 것인가가 이제 그게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설계 및 시공은요, 소방 기계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있고 전기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100%다 그러면은 이제 기계 시설이 훨씬 더 비중이 높죠. 한 60에서 70% 정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전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자, 그 정도로 기계 시설이 월등히 더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60에서 70, 30에서 40. 자, 비중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개념 및 원리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된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설계 시공 같은 기본 개념 자체에서 중요한 것이 해당되는 단위, 그 다음에 수식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기준 쓰는 거 있죠? 자, 기준 서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시험 과목의 면제에 관련해서 자, 보시면, 첫 번째 기술사나 우연물 기능장. 특히 우연물 기능장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설계 시공이 이제 면제가 되죠. 그래서 뭐 점검실 면적만 자, 보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이제 점검실 면적이 면제가 되니까 요번들은 이제 설계 및 시공만 자, 보시면 되고, 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게 뭐냐면, 그러면 두 과목 공부하는 것보다 한 과목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경계가 없거든요. 설계나 점검이라는 일을 합쳐버려가지고 짬뽕이 되다 보니까 설계에서도 이제 점검에 관련된 게 나오고 점검도 계산 문제 나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로 보게 되면은 설계하고 점검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같이 준비하시는 게 같이 준비하는 것이 합격에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점검실 명정이 공부 범위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다 공부할 100으로 잡았을 때 점검실 명정만 보면은 이제 70%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이 아니에요. 작은 양이 아니라 점수를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설계 시공과 점검실 무 두 개 중에서 점수가 평균 점수가 얘가 더 높아요. 얘는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하나 봐가지고 60점을 갖다 맞는 것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공부량이 많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현장 경험이 많으신, 이제 점검 쪽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거 하나만 보셔도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습니다. 왜? 실무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 그랬을 때는 그냥 이 두 가지를 다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설계 시공 같은 경우는 계산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계산 자체가 아주 힘든 분이 있어요. 계산 자체가 힘들어요. 자, 그런 분은 당연히 요거 갖다 면제받아서 점검실 면접 쪽으로 가야 되겠죠. 나한테 유리한 게. 자,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시험 방법입니다. 점검실무행정과 설계 및 시공에서 1교시가 점검실무행정에 일단 먼저 봐요. 1교시. 그래서 9시 반부터 11시까지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이제 설계 및 시공은 이제 12시부터 1시 반까지 시험을 봅니다. 시험 시간은 이제 90분, 네, 과목당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점검실무행정은 본다 그러면 11시인지 집에 가시면 되고, 설계 및 시공만 본다 그러면 12시부터 1시 반까지만 시험을 갖다 보시면 되고요. 자, 두 개를 다 보신다 그러면 9시 반부터 이제 1시 반까지는 시험을
자,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과목별 세 문항입니다. 큰 문항으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자, 1번, 2번, 3번에서 보통 되는 게 배점이 40점, 30점, 30점 이렇게 배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문항이잖아요. 여기 이제 소문항이 또 이렇게 달리죠. 소문항에서 뭐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자 또는 여기도 또 작은 소문항 또 동그란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게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4개에서 5문항 정도 이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5개 잡는다 그러면 한 15개 문항이 되는 거죠. 요 소문항 그러니까 대가 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중이 또 자 중이 이렇게 또 나눠진다고요. 중이 이제 4개에서 5개니까 전체 보면은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그 여기 이제 또 소가 또 있겠죠. 자, 또 분리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딱 정해진 거는 1번, 2번, 3번은 정해져 있고 40점, 30점, 30점은 정해져 있다. 배점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합격 결정 기준은 5명이 채점을 해가지고, 5명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다. 그러면, 3명 거를 갖다가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광업별, 낙제, 과락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40점 이상이면은 이제 과락이 아니고, 40점 미만이면은 요거는 이제 과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명 거 A, 자 B, C, 자 이걸 갖다 더해가지고 이제 3으로 나눠서 점수를 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점 몇째 자리에 나와요? 소점, 소점, 자 두 자리까지 이제 채점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최근 5년간 실화회사 자 2차 시험 실기죠 합격자 통계를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2015년부터 19년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2,300명에서 자, 최대 3,457이니까 그러면 한 3,500명 정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2,300에서 이제 3,500명 정도가 이제 대상에서 자, 응시가 보면은 이제 82.4,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보면 평균점 봤을 때 80에서 이제 86% 이렇게 되는 거죠. 응시 자체가. 그러면은 이렇게 접수를 갖다 해가지고 갔는데 시험 보러 안 오신다 이런 얘기죠. 시험 보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 보러 오지 않으면은 이제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나는 고맙죠. 그렇지만 이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자,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1년을 갖다 기간을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시험 보러 가시는데, 필기만 쭉 준비를 했다가, 합격자 발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실기 접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실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기간이 불과 3, 4개월 밖에 안 돼, 발표 나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예요? 공부해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이번에 안 되니까 그냥 내년에 봐야겠다. 그래서, 물론 접수는 했지만, 아이 그냥 내년에 다음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보러 안 온다고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험을 갖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루를 했건 뭐 열흘을 했건 간에 무조건 가서 시험 봐야 되는 거고요. 시험을 갖다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게 합격을 하라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갖다 보셔야 되는 거지 그냥 경험을 쌓는다 이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인생은 이렇게 연습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실전입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판단하는 것은 되돌 수가 없어요. 일단 그대로 가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접수하면 무조건 시험 보러 가고 그리고 필기하고 실기를 갖다 같이 보셔야 되는 분들은요. 되도록이면 필기하면서 실기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1년이라는 기간을 잡고도 준비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큰 틀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3.5%, 그죠? 4.3% 있지만, 한 3.5% 정도 이렇게 쭉 유지했다가, 자, 2019년도에 갑자기 18년에 비해서 한 2.5에서 3배 정도 뛴 거죠.
자, 인원이 3배를 더 뽑았어요. 대략적으로. 한 3배가량을. 자, 뽑았는데, 자, 왜 이렇게 뽑았느냐. 첫 번째로는 뭐예요? 이제 점검 대상처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 대상처. 네, 특히, 종합 대상처가 내려가더라. 내려간다. 요게 이제 뭐로? 네, 면적 연계 없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면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제 종합 정밀 점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조사, 네, 의뢰에서 돌려본 결과 해가지고 자, 필요한 인원수가 대략적으로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인원수를 갖다 대비해가지고 19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도에 이렇게 따져보니까 자, 대략적으로 인원이 자, 필요한 인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 한 450명 정도 이렇게 뭐 얘기를 다 하는데 들리는 얘기가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283명, 280명을 뽑았으니까 그래서 빼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내놓은 뒤에 몇 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 170명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19년도하고 그 다음에 20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20년도도 이제 수요가 이 정도는 될 거란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네, 관리사 이 정도는 충원이 돼야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보는 20회에도 대략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보면 한 170명 정도는 자, 필요할 거다. 예, 그래서 그 정도는 뽑아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인원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갖다 비교적 이렇게 좀 낮춰서 많이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자, 노력을 좀 한 거죠. 특히 이제 어디서 정검 쪽에서 이제 정검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다른 회차보다는 이제 쉽게 이렇게 출제된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곳곳에 이렇게 이제 실수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점검 부분은 딱딱 떨어진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른 회차보다 많이 쉬웠어요. 그리고 설계는 이제 실수할 부분이 좀 있었고 이제 그런 차이죠. 자, 그다음 이제 세부적인 이제 통계를 한번 봅니다. 자, 시행 현황인데요. 2,850명이 시험을 갖다 봤어요. 예, 결시간이 607명이 안 가신 거고, 자, 응시율은 80.4, 합격은 283, 그래서 합격률이 9.9%, 역대 최대 그런 합격자가 되는 거죠. 자, 참고로 18회 때는 1,853명이 봐가지고 67명이 합격이 됐다. 이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19회 때는 필기가 약 3,000명 정도가 붙었거든요, 합격이. 그러면 3,000명 기준 했을 때 여기서 자, 280명이 빠져났으면 그래도 전에 또 누적된 그런 부분이 또 있으실 거니까 그러면 3,000명에서 자, 기준 잡아가지고 이거 빼면은 몇 명이에요? 자, 2,120명이 되는 거죠? 자, 2,120명 플러스 20년, 자, 필기시험 합격자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년대 필기 합격하면은 뭐 적어도 뭐 한 2,000명 정도 나오면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응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자, 몇 번이 또 시험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 측면을 갖다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한 4,000명 정도 시험 갖다 본다고 예단했을 때는 4%만 잡아도 자, 160명이 이렇게 합격이 되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죠. 자, 합격자 연령별 현황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대가 12분이에요, 20대가. 그래서 24살에 합격하는 친구도 있고, 25살도 있고. 그래서 20대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만약에 연봉이 이제 이렇게 원하는 정도가 되면 대단히 높은 연봉을 갖다 받는 거죠. 그쵸? 20대. 그 다음에 30대, 38명, 40대가 119명으로 제일 많죠. 이제 40대가 이제 공부를 많이들 이렇게 하시니까. 그 다음 이제 50대도 90명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60대가 21명이고요. 70대 이상이 3분이 있어요. 이상이라는 얘기는 80대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합격하기가 이분이 더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기억력이
젊은 사람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노력은 더 많이 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작아요. 왜? 응시 인원이 그만큼 작을 거니까 이런 얘기죠. 그리고 40대, 50대가 응시 인원이 가장 많다 보니까 합격자 수도 제일 많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는 60대에서 준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 내가 이제 새로운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 관리사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그런 이제 자격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자, 성별 영향은 남성이 264명, 여성이 19명, 해서 한 6.7%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이제 현장 경험이 조금 돼,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이 기회 자체가 좀 작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무용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합격 비율이 좀 떨어지는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또 점검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기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설계 미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회부터 19회까지 쭉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와 서술형 문제 중에서 설계 미시공이니까 계산 문제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5대5 정도 중에다가 자, 요거는 뭐 7대3 잡고, 7대3에다가, 요거는 이제 한 6대4 정도 갖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5대5, 5대5, 그 다음에 7대3, 여기는, 거의 뭐 8대2,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회 때는 계산이 84점 나왔고요. 이제 쓰는 게 16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제 이런 계산 능력을 많이 봤던 그런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화전 기준과 기타 부분인데 기타라는 것은 뭐 유체의 뭐 수리학 부분과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전기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 기본 이론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화전 기준이 보면 11회 때 같은 경우는 5대5였어요. 그러다가 12회 95, 55 이렇게 되어 있고 13회 때는 이제 화전 기준만 이제 100점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렇다가 다시 14회 때 50점 47, 79, 21, 54, 46, 64, 36, 57, 43에서 자, 19회 때 78, 21로 화하자는 기준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 기본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설계 쪽에서는 이제 메인이 화전 기준이고 점검도 메인은 화전 기준이에요. 네, 그거를 기본 토대로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알파가 뭐예요? 수리학 부분과 네, 악재 또는 뭐 전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부 내용 보면 국가적인 계산에서 네, 특별 피난기념 및 부속실 재원 설비, 그 다음에 한류관암물 불화승기 소화 설비니까 옛날에 청정소화약제에 해당이 되고요. 소화기구 자동화 탐 설비가 네, 66점 이렇게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골이죠.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등장했던 놈들이 다시 재등장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쓰는 거, 한류관암물 불화승기 소화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자, 12점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유체 계산, 펌프의 압력 설정하고 마찰 손실 압력, 펌프 토출 압력 등 얘가 18점. 그리고 이제 소방 관련 법령에서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이제 소방시설법에서 제 4점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점검 실무 행정입니다. 자, 점검 실무 행정은 이제 11회부터 마찬가지로 19회 때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큰 틀로 보면은 화전 기준, 관련 법규, 자체 점검고시, 자, 시험, 기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가까운 이제 18회, 19회 때 보면 18회 같은 경우는 19점, 14점, 22점, 26점, 19점에서, 이제, 요게 다 합치면 이제 법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죠. 법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상대적 비중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자, 19회 때는 38점, 16점, 11점으로서 화전 기준이 이제 근래에 들어서 비중이 좀 높게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법규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체 점검 고시는 이제, 자, 뭐예요? 바로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표, 외관 점검표 이런 이제 점검 항목 작성하는 거죠. 항목. 자, 이것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12회 때 딱 한 번 빼고 나머지는 계속 출제가 됩니다. 계속. 그렇다는 얘기는 요걸 갖다 외우면은 기본 베이스 자체가 그래도 적어도 뭐 10점은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우는 것이 쉽지가 않죠. 어디서 나오진 알지만 다 외우기는 힘들다 보니까 내가 선배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내 예상을 어긋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미 시험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외우면 되는 거고요. 자, 관련 법규가 대단히 넓고요. 화전 기준도 뭐가 나오지 모르다 보니까 이 범위가 넓어. 그래서 어떤 실수 갖다 많이 하시냐면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다 빼버리고 외워요. 근데 최근에 유형으로 봤을 때는 기출 문제 나왔지만 얘를 갖다 다시 재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출 문제를 빼놓고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출에 달았던 내용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물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잘 이해를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 관련된 게 이제 35점으로 이게 좀 비중이 높았어요. 자, 그런 내용 갖다 보면은 소방 관계 법령 해가지고 응시 자격, 점검 장비, 단독 경명 감지기 설치, 특정망 대상물, 시각 경보기 설치, 특정망 대상물 해서 16점 출제됐고, 소방시설법이 나온 거죠. 자체 점검 고시에서 도시기호, 작동기능 점검표, 종합점검 점검표에서 11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특히 자동화 터미널 수신기는 한번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거를 살짝 가공해가지고, 자, 빈칸에 이제 가로, 알맞는 용어 쓰기. 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다시 출제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화전 기준은 이산화탄소 재현, 간이, 연소방지 설비, 자동화 터미널 설비, 할로겐암물 플라스틱 소화 설비에서 38점이 출제가 됐어요. 이제 좀 비교적 골고루 출제가 됐다 볼 수 있고요. 특히 재현 설비도 나왔던 걸 그대로 또 낸 겁니다. 반복적으로. 자, 점검 실무는 이제 합친 건데요. 소화전 작동 기능 점검, 준비 작동식 밸브 작동, 공기관측 감지기 점검 방법, 수신기 예비 전원 감시 등 점검 방법, 펌프 성능 시험 방법, 중계기 입력 및 출력 배로수 이런 것들이 점검 실무에서 35점. 자, 아마 이런 이제 점검 실무에 관련된 것들이 배점이 점적으로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이제 필승 전략인데요. 첫 번째 이제 화전 기준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맹목적인 암기보다는 자, 이해 위주의 학습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비를 좀 만져보시고 이런 분들은 기준을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만 설비 자체가 아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 분들은요. 이 기준을 갖다 봐도 와닿지가 않아요. 특히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런 작동되는 설비별, 작동되는 동작 순서라든가, 그 다음에 증안되면 사진에도 보고서, 그래서 그런 대리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시스템 정도는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기준을 봐야 용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비 작동시키는 또는 설비 점검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좀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최근의 유형은 가로 채우기 형태가 나온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확 외우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봐서 그런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교재에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놨다. 자,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용어정의 짧은 기준부터 상세하게 외우시라. 그러니까 또 용어정의 쓰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경영에서. 자, 용어를 쓰는 거. 그래서 짧은 거. 네, 그런 것부터 해서 점적으로 이제 길어지는 거 이제 위주로 좀 보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바로 중복되는 거 있어요. 중복. 자, 이 중복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분되는.
자, 9번. 자, 요거를 정리하신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수계 설비 쪽에서는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일 많아요. 스프링클러 설비. 자, 요걸로 딱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요거를. 그 다음에, 자, 가스계 쪽에서는 어떤 놈 기준 잡느냐.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자, 유노마타 기준 잡아가지고, 요거 기준에서, 자, 유사한 게 뭐가 있어요? 자, 분말도 있고, 분말. 그 다음에 할론도 있고, 할론. 그리고 옛날에 청정이라고 했던, 지금 새로 바뀐 거 너무 길어요. 할륨화물 및 불활성계층 소화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기준과 여기서만 갖는, 예, 그런 독특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분리를 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스프링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있어요? 간이가 있고 화재 조기 진압용 ESFR도 있고, 그렇죠? 요거 정리했으면 이제 또 뭐 옥내 소화전 해야죠. 물 분무해야지, 미분무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설비별로 이제 같은 게 똑같이 되는 게 있고 약간 다른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오히려 나중에 외우기가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유형의 변화를 읽어라. 예전에는 이제 전체 기준 형태에서 뭐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수시로, 세 가지를 수시로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일부 기준을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만 딱 써놓고 나머지 기억, 니은, 채워라 이런 문제도 심지어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다 쓰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물어봐서 전체적인 검증을 다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한 게 나만의 암기법을 개발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교재에도 암기법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암기법은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법이 쫙 떠올려야 내가 문장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암기법이 없으면 쓰기가 힘들어요. 딱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암기법을 갖다 만드실 때, 암기법에는 반드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 키워드만 쭉 써놓고 나머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점검 실무 행정인데, 첫 번째는 실무형 문제를 대비하자. 그러니까 실무형 문제가 계속 출제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 설비별 고장 원인 대책을 정리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기본 개념을 정리하자. 자, 세 번째,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렬 점검을 함께 정리하자. 그러니까 작동기능 점검에 있는 문구와 종합정렬 점검에 있는 문구가 살짝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거를 비교해 가면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자, 옥상 수조를 갖다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옥상 수조에 대해서. 자, 옥상 수조에 따른 NFSC 있잖아요. 화전 기준. 그 다음에 작동 기능 점검 항목 있잖아요. 그리고 종합 정밀 점검 항목이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면은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게, 최소한 안 되면 작동하고 종합을 갖다 이렇게 자, 비교를 해 보시면 어때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문구가 있고 조금 다른 문구가 있죠. 내용이 좀 비슷하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아, 이거 합쳐가지고 작동이 됐든 종합이 됐든 같이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네, 유사한 게 있으면. 물론, 완전히 다르면은 이제 다르게 써야 되겠지만, 자, 그걸 어떤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야 이게 뭐 같은 건지, 완전히 다른 건지 확인이 되죠. 어? 자, 네 번째, 외관 점검표, 안전시설 등 세부 점검표를 정리해라. 점검 현장에 활용되는 계산 문제를 정리해라. 자, 점검 현장에 활용되는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이게 뭐 수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동기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 토출량은 어떻게 되는지, 뭐 계산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 그 다음에 전향정, 전향정.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내화 구조다 그랬으니까, 내화 구조니까.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냐. 어? 자, 이걸 갖다 계산해봐야 이게
뭐 헤드 관경이 헤드 살수거리 미달이 되는 건지 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랑 이제 거리를 갖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거리를 계산을 못 해버리면 이게 점검 자체가 어렵죠. 기본적으로. 그다 하니까 기본적인 뭐야? 정방이할 때는 2R 코사인의 45도에서 얘가 이제 내화 구조다 그러면 2 곱하기 얼마예요? 2.3이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45도.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 풀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몇 메터 나오냐. 그러면 요거랑 이제 거리를 딱 측정했을 때그 거리 안에 들어 있으면 아, 얘는 적합한 것이고 요 거리를 갖다 벗어나면은 이제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설립별 동작 원리. 동작 원리를 갖다 정리를 해야 알아야. 그래야 자, 이걸 갖다 고쳐야 됩니다. 관계인을 설득할 수 있죠. 왜? 이걸 고치지 않으면 무슨 문제 생기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니까 이거를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야죠. 설명하려면 근데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동작 원리 갖다가 알아야 설명을 할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동작 원리가 중요한 거고요. 소방 관련 법령을 정리하자. 자, 근데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거 먼저,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자.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거 먼저 하라. 이거 할수 있는 거 먼저. 자, 시험 어떻게 나온다고요? 기본 60점, 중간 20점, 어려운 거 20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점은 그냥 버린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저거는 예측할 수도 없고요. 나와도 쓰기가 힘든 아주 이상한 이런 것들이 보통 나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항상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된다고요. 쉬운 거 60점, 중간치가 20점, 이제 80점이죠. 80점 중에서 실수를 안 하면 80점 다 맞을 수 있는 거고, 실수 좀만 하면 70점, 조금 더 하면 60점, 더 하면 50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더 강조되면 기본에 충실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 시공,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자, 첫 번째는 계산 공식과 기본 날이 반드시 정해야죠. 그러니까 공식을 헷갈려 틀리신 분도 있어요. 공식을. 그다음에 들어가는 단위를 갖다 혼동해서 또 틀리신 분이 있다. 혼동한 순간 이거 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확하게 나 있어야 된다. 자, 기본 개념을 정리하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이에요. 어떤 거냐? 전기, 기계, 일반에 관련된 기초 이론을 충분히 숙지를 해라. 이런 얘기죠. 내가 아는데 실수해서 떨어졌다. 실수해서 틀렸다.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 하세요? 알면 틀리지 말았어야 돼요. 실수도 실력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돌다리 두개 건너라. 쉬운 문제일수록 반드시 실제 답안지 풀어서 실수 줄여라, 이거, 실수를. 쉬운 문제가 나오면은 뭐냐면은 그냥 조건을 갖다가 조건을 제대로 보질 않아요. 조건을 명확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이게. 왜냐면 쉬운 게 나오면 일단 흥분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상에서 두 개를 물었는데 그냥 하나만, 한 개만 답을 해, 한 개만 답. 그러면 이건 뭐 점수를 다 받지를 못하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자. 실수질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오답 노트. 틀린 문제 적고, 답 적고 이게 아니고, 이런 유형별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왜 실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적으란 얘기죠. 뭐 단위를 갖다 혼동해서 또는 공식을 갖다 혼동해서 아니면 아예 기억이 안 나서. 그럼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그거 공부하면 되는 거고 단위를 혼동했다 그러면 단위를 명확하게 해서 체크 갖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 시작, 공부 후에 항상 이제 체크 갖다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실수하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이제 그것만 고치면 합격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설립별 성능시험 방법. 자, 이것도 이제 점검에 관련된 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대비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강조하는 거 기본 이론 충실하라. 기본 이론. 우리 설계 시공 교재 보면 앞쪽에 뭐가 있어요? 요약 정리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에 관련된 걸 머릿속에 완벽하게 다 숙지한다고 생각하고 다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기본 60, 중간 20, 어려운 거 20점. 그러니까 제발 좀 어려운 거 이거 자꾸 파지 마세요. 어려운 거는 파도 어차피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초점 자체가 출제 유형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사시험에 나올 법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출제되는 게 뭐예요? 기본 베이스예요. 기초. 그러니까 그런 거 나왔을 때는 뭐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진짜로. 아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CC에서 이제 관리사가 뭐 이 정도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너무 쉬우니까 난 이거 안 하고 어려운 거 좀 한번 해보랍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뭐예요? 쉬운 문제 나오니까 아니, 너무 쉬운 게 나와가지고 내가 못 풀었어요. 그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되게 쉬운 게 나왔는데 못 풀 수가 있어요. 쉬운 거 나오면 풀었어야지. 근데 떨어지는 분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바꾸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 합격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 베이스부터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기사책 사가지고 기사책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본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사책에 있는 문제도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많아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기출문제로 답안지 작성 시간을 연습하자. 실전에 큰 도움이 된다. 자, 기출문제 자체가 90분이잖아요. 90분 동안 쓸 수 있는 실제 분량이냐.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자, 왜냐하면 합격 기준 60점 이상이다 보니까 보고서도 90분은 걸릴 거예요. 90분 넘어가, 1시간 반. 보고서도. 그래서 내가 풀어야 될 거, 요거는 조금 뒤로 미룰 거, 이거를 선별하는 걸로 많이 연습을 해주면 그게 뭐냐면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모의 시험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제일 그리고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뭐 답도 있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보면은 이제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도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셔가지고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 큰 소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실전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연습이에요. 근데 자, 공부할 때는 안 하다가 시험 보러 가서 연습한다고, 시험 보러 가서 연습.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죠. 아무 의미 없죠. 자, 미리미리 하고 가셔야 도움이 됩니다. 자, 실기강좌 이제 커리큘럼 이제 간략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구성은 화전 기준 이제 소방 관련 법령, 이제 점검 실명정, 이제 설계 및 시공.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그다음에 공통 과목 실기 기초. 자, 이거는 이제 뭐 바이블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바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 실명정은 핵심 정리되어 있고 출제성문제, 기출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설계시공, 핵심 정리, 출제성문제, 자,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첨부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실기, 이제 TAB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실전 이제 모의고사가 되죠.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자 시험을 갖다 보시고 자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모범 답안을 통해서 자 몇 점이 맞았는지를 한번 채점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기 TAB.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뭐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목 면제에 따른 학습 전략을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과목 면제가 아닐 때는 이제 화전 기준부터 일단 공부해야 돼요. 저거부터. 그리고 설계 시공 하시고, 그 다음에 점검 실무 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화전 기준, 설계 시공, 점검 실명정. 이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시공이 면제다 그러면 화전 기준하고 이제 점검 실명정 공부하시면 되고요. 근데 점검 실명이 명지다 그러면 화전 기준하고 네, 설계 시공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회 시험을 갖다 준비하시면서 이제 체크 포인트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설계 시공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원리 묻는 문제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또 강조되는 거 기초를 튼튼히 하면 된다 이거예요. 기초. 그 다음에 기본 계산 문제 풀이 능력을 향상시켜라. 실제 시험을 갖다 이렇게 보면요. 오프라인에서. 공식 단위 이런 것들을 많이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푸셔야 되는데, 그래서 유등 내면 점수가 해도 60점이 나오겠지. 근데 실제 안 나와버려요. 왜? 시험 볼 때 실수할 수 너무 많이 해버려요. 기본이 너무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 봐서 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공식 단위 정리가 필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풀이가 있으니까 쉽지만 실제 시험 보러 가면 풀이가 없고요. 중압감이 들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누가 줄이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철별 동작 원리, 동작 순서를 정리하시고 기본을 충실히 하면 합격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쉬운 거 제 말 믿고 쉬운 거 위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쉬운 거 다 끝나면 중간차하고 그 끝나면 어려운 거 하시라는 얘기 그때 가서 처음부터 그냥 어려운 거 붙잡고 공부하지 마시고. 자, 점검실명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명 문제, 기본 예를 묻는 문제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점 실무에 관련된 문제가 많아진다는 것도 어려운 실무가 아니고 전문적인 어려운 그런 것만 아니고 기본적인 것. 네,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것. 뭐 예를 들어 펌프 성능시험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남력 챔버, 탱크니 공기 충전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신기 기능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번 이게 나왔던 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최근에 또 19회 때는 뭐 나왔습니까? 네, 공기관식 감지기 점검 방법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려운 게 아니죠. 설별 기본 점검 방법, 고정 원인 등 숙제한다. 그 다음에 점검표를 숙제하고 그리고 화전 기준 얘가 기본 받은. 그러니까 화전 기준은 설계가 됐든 점검이 됐든 뭐 필기를 갖다 준비하시든 얘는 만능이고 나중에 현장을 가셔서도 화전 기준은 손에 놓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몸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 중요하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노력의 결과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해도 안 된다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했느냐? 본인한테 스스로 한번 대놓아보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시설 관리사. 하루에 5시간이요. 하루에 5시간. 1년이면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켰는데도 내가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나하고 안 맞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요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1년에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루에 5시간. 이게 매일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시간 기준 잡았을 때, 자, 5 곱하기 6이니까 3시간이에요, 3시간. 자, 그쵸? 주에. 자, 주에 3시간 이상이죠? 이상. 여기다가, 네,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4.2주, 1년이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냐? 약. 3,40이 하면은 1200시간 정도 나오죠? 그쵸? 네, 120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00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 시설 관리사.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단, 이거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다 하셨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7일 아니 왜 6일이에요? 그러면 하루 휴식이다, 하루. 하루 휴식. 계속 기계도 계속 1년 동안 돌리면 얘가 고장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휴식을 하고 이 하루 정도의 휴식을 위해서 전날과 그 다음날은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서 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보통 뭐예요? 그래서 폭식이 되는 거. 치팅데이예요, 치팅데이.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할 때도 이런 치팅데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날은
뭐 가볍게 술 한잔 먹어도 되고 또는 뭐 영화를 갖다 봐도 되고 또는 가볍게 이제 산책하면서 운동을 나가셔도 되고 아주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뇌도 하루 정도는 식혀야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의외로 이런 분들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만 보고 하시자는 얘기, 앞만 보고. 옆에 보지 말고 뒤도 돌아지 말고 일단 결정이 딱 되면 얘는 붙을 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 이제 후회가 남기 때문에 후회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후회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50몇 점대 머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자꾸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그러면 한 번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시험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여러분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실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시면 다도 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